자,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이터레이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링크드 리스트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의 링크드 리스트는 넥스트, 즉 다음 노드를 탐색하는 넥스트는 있었지만 이전 노드를 탐색하는 previous라는 메소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array list는 previous가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previous는 이전 노드를 탐색하는 건데 이전 노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전 노드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preview라고 하는 것이 previous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노드를 탐색할 수 있지만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는 next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노드를 탐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번 시간에 배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얘는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previous가 합류하게 된다 라는 것이고 덩달아서 has previous 메소드도 같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처음부터 previous 메소드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복습 차원에서 이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list iterator가 처음 초기화가 되면 자, 이렇게 next는 head를 가리킵니다. 자, next는 head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next 인덱스의 값은 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next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먼저 보시죠. 자, 우선 이 next의 값을 next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last returned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last returned 메소드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next의 next, 즉 현재 이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즉 이 노드를 next의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헷갈리시죠? 자, 요거를 아이고 자, 요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next 인덱스의 값을 1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last returne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return을 해주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실행이 되나요? 여기 있는 거 코드를 한번 보세요.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로 바꾸고 있죠.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는 next의 next를 next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다음 노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next index 값을 1 증가시켜서 이 값을 2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데이터 값을 return 값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자,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로 바꾸고 next를 그 다음 노드로 바꾸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을 2에서 3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ext는 더 이상 가리킬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last returned는 next를 다시 가리키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가리키고 그리고 next는 더 이상 가리킬 것이 없기 때문에 next는 이제 값이 null이 되죠. 그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previous 메소드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우선
previous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public object previous라고 하고요. 저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현재 next의 값은 뭔가요? null인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이 현재 우리의 그 이터레이터가 가장 끝에 있는 메소드, 가장 끝에 있는 노드까지 탐색이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만약 next가 현재 null이라고 한다면 last returned의 값과 next의 값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때 tail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null은 다시 누군가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고 자, last returned와 next가 동일한 노드를 가리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을 1 감소시켜주는 코드도 추가를 할게요. next index의 값을 1 감소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저 코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next index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리고 last returned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리턴해 주는 걸로 이 작업은 일단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previous가 호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요 if문에 걸리겠죠? 이 if문에서 next가 null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현재 next는 null인가요? null이 아니죠. null이 아니라고 한다면 next가 null이 아니라고 한다면 last returned의 값과 next의 값은 next의 이전 노드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next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이전 노드가 next이면서 last returned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next index가 호출이 되겠죠. 2로 줄어들고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값의 데이터 값이 return이 되는 코드입니다. 또 previous를 호출을 하면 바로 이 부분에 걸리면서 자, next의 이전 노드를 next와 return, last returned의 값으로 지정을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next index 값은 1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public boolean 그리고 has previous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array list에서 봤던 메소드예요. 즉, 이전 노드 previous를 호출해도 되는가? 또는 이전 노드가 이전 노드로 가져올 게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메소드가 has previous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상에서 현재 우리는 previous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가 마지막으로 return한 값이 누구인가요?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 값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return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revious를 하면 얘가 얘의 데이터가 return돼야 될까요? 얘의 데이터가 return돼야 될까요? 바로 이 노드의 데이터가 리턴이 돼야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아직도 previous를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previous를 한 번 더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next index의 값이 뭔가요?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previous 메소드를 한 번 더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next의 previous가 next와 last returned의 값이 되죠.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은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저 노드의 데이터를 리턴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노드까지 리턴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리턴할 값이 남아있나요? 더 리턴할 수 있는 노드가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리턴할 노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그때 next index의 값이 뭐예요? 0입니다. 다시 말해서 next index의 값이 현재 0이니까 0보다 크다면 우리는 previous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아,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얘기라서. 자, 그래서 next index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이전 노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터에 우리가 노드를 이전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 이전 노드를 탐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어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거 이해 못한다고 이 다음 내용들 이해 못할 거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셨으면 축하드려요. 예. 자, 우리 그럼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인데요. 어떤 특정한 노드에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